부르게 운동하려니 힘드네. 조금 더 뒹굴어 볼. 승무, 이거 뭐야? 뭐가? 손 뱃살이지 이거? 뭔 소리야? 어딜 만져? 이걸 뱃살이라 생각하다니 기분 나쁘네. 뭐야, 왜 그래? 집사가 자꾸 이게 뱃살이라면서 날 놀리잖아. 이건 원시 주머니인데. 뭐? 그걸 구분 못한다고? 은근 뱃살과 원시 주머니를 헷갈려하는 집사들이 많아. 집사들, 잘 들어봐. 보여? 저게 원시 주머니야. 원시 주머니는 우리 아랫배 쪽에 축 늘어진 살을 말해. 우리들의 장기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 높은 곳을 쉽게 점프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시 주머니 덕분이야. 강아지들은 이런데 못 올라오잖아. 이제 내 배에 대해 오해 말아줬으면 좋겠어. 승무야, 근데 그건 진짜 뱃살 같은데? 아니거든!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풀겠어. 오! 여기 비만도 측정법이 있다! 먼저 허리 둘레와 뒷다리 길이를 잰 후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어. 우리 집에 줄자 없는데. 내가 빌려줄게. 내 허리 둘레는 45, 다리 길이는 12야. 허리 둘레에서 다리 길이를 빼고 전부 들어. 내가 해줄게. 어디 보자. 40.5%야. 그럼 승무는 어느 정도야? 체지방률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지방이 36%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볼 수 있지. 나는 40%니까 비만... 뭐? 내가 비만이라고? 이건 믿을 수 없어. 여태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살로 가고 있었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너희도 한번 재봐. 내가 한번 재볼게. 허리 둘레는 35cm, 다리 길이는 10cm. 어디 보자. 계산을 하면 28.5%야. 쫀떡이는 적정 체중이네. 쫀떡이 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 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거든. 먹은 만큼 움직이지. 그래,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고양이의 덕목 중 하나가 게으르기라고. 덕목은 또 갖춰줘야지. 내가 비만이라니. 비만이라니.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조절하면 되지. 좋았어. 오늘부터 식단 관리 들어간다. 스티켄 일 건사료보다 살찔 거라고 생각하는 집사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야. 습식해는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탁월해. 거기다가 음수량까지 채워준다고. 건사료는 습식사료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쉽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야 돼. 뭘 먹든 건강을 위해 하루 15분씩 사냥놀이는 필수지.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병원은 싫으니 열심히 움직인다. 임춘식, 너도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 알았어. 집사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움직여야지. 좋았어. 다음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자고.